네, 안녕하세요. 플럭입니다. 오늘은 워해머 콘퀘스트 3권, 4권, 5권, 6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는 좀 늦게 주문해서 좀 천천히 받았는데요. 저도 그 주문 자체를, 그러니까 원래 구독 자체를 좀 약간 느리게 시작을 해갖고 좀 늦게 받은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빨리 한 사람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게 어떻게 오는 방식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좀 이걸 배대지로 해야 되나 뭐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구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구독을 늦게 했어도 뭔가 이렇게 그 명단이 있으니까 따다닥 이게 맞춰서 한꺼번에 발송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구독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걔네도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빨리 저 신청을 한 사람 리뷰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물론 구독 안 하고 따로따로 주문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리뷰를 하던데 구독하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개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처음에 구독하는 방식이 구독 신청을 하면 처음에 이제 1, 2권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주당 하나인데 발송이 매주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매일 왔을 때 저도 그거를 이해를 제가 잘못해갖고 매주 보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매주 보내면은 배대지서 어떻게 하지? 또 모았다가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되나?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보내주니까 한 번 받아서 오는 그런 식? 그러니까 요거 한 이렇게 지금은 사실 3, 4, 5, 6이 3권, 4권이 이렇게 그 안에 플라스틱 팩이 있어갖고 좀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피 무게 때문에 요거 이렇게 배송하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천 원인가 났는데 예전에 제가 5권만 따로 구매한 적이 있어요. 5권만 따로 한 사람한테 몇 개를 산 적이 있거든요. 옥션에서. 그래서 5개 정도 그때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배송비가 15,000원밖에 안 났어요. 영국 배송비 자체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이런 거 없는 거 감안하면은 배송비가 그렇게 나쁜 거 같진 않아요. 미국보다 훨씬 비싸긴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은 3, 4, 5, 6권 왔으니까 한번 뜯어보면서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또 워해머 콘퀘스트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권은 지난번에 한번 했죠. 4권 보고 3권 일단 3권을 먼저 볼게요. 3권 안에 뭐 내용 게임이랑 뭐 이런 거고 이것도 뭐 그렇게 별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이미 뭐 많이 아시니까 이지 투 빌드 리버죠? 이지 투 빌드 리버에 아 이게 페인트가 레드벨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페인트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3개 들어있고 네, 레드벨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키트 하나에 베이스 3개 이렇게 들어있고 이지투빌드 가격이랑 뭐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좀 이거는 그 따로 파는 거에서 이미 품절이 다 됐더라고요. 워해머 콘퀘스트 일단 책 뭐 내용 보면은 리버에 관한 거죠. 이것도 뭐 리뷰하는데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예, 바인더 때문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7, 8, 9, 10권에서는 바인더가 같이 동봉이 되거든요. 그거는 1권부터 주문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 선물이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가 있어서 구멍 뚫을 수 있게 해놨고 뭐 설명 앞에 이렇게 앞에 좀 설정 있고 뭐 다른 책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앞에 설정 있고 뒤에 이제 이걸로 계속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게임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런 샘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 조립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굳이 필요 없고 진짜 이게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가이드 같은 정도.
그리고 다음 권, 4권, 5권, 예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차피 저는 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구독해서 보는 거라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선물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선물.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인더가 오고 그 다음 배송 때 아마 이 페인팅 핸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배송에서 아마 이 부세트가 오는데 부세트도 아무튼 요렇게 요게 3권 요게 3권입니다 그리고 4권은 네, 4권은 얘네가 뭐였죠? 폭스워커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하나 들어있고 페인트가 이거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페인트 하나에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페인트 하나에 폭스워커 베이스 같이 있죠. 이건 아마 4권 말고 몇 권에서 이 뒤에 권에서 한번 또 똑같이 중복이 돼요. 그 포스터 보시면 되게 그 폭스워커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것도 책 내용을 간단히 보면 폭스워커에 대한 설명 좀 약간 뜯어졌네. 그리고 테이저 데스가드 뭐 설명 잠깐 나와있네. 컬러링하고 그 뒤에 이제 폭스워커하고 뭐 그동안 이제 1권부터 받으면서 1권부터 하면서 받았던 그 페인트 총 6개 이렇게 칠하라고 이제 나오죠. 진짜 이 도색 가이드가 진짜 그냥 초심자용에 그냥 바로 색 바로 칠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재밌나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너무 막 칠한 것 같아. 그리고 요건 뒤에 이제 또 요거 여기까지 나왔던 키트랑 이런 걸로 활용해서 게임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판은 그 2권인가 거기에 선물 같이 들어있죠. 동봉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5권, 6권 예고 나와있고 네, 요게 뒤에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5권하고 6권에 대한 광고 나와있고 지금 4권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별 그건 없는데 이제 워헤머 콘퀘스트에서 신조형으로 나온 루테넌트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요것만 따로 제가 사서 보여드렸죠. 뭐 별 다른 건 없으니까 요것도 그냥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루테넌트 프레셔스 되게 뭐야 일러스트랑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건 큰 일러스트에서 일부분만 따온 거고 파워F폰 뒤에 비네트 형식으로 해갖고 사진도 찍었고 파워F폰 이 일러스트도 멋있네요. 이거 어디 따온 일러스트지? 아무튼 앞에 이렇게 설정 다 있고 카시어스 조립하는 거 하트빌드 How to paint, 그리고 조립 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요 페인트 활용해서 칠하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참, 그냥 기본 페인트 칠만 하니까,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재주도 없고, 그냥 게임은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한 페인팅에 뭐 그런 느낌? 진짜 간단하게 또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 최저의 작업 시간, 최저의 퀄리티로 그냥 게임을 위한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하나 루테넌트가 추가되면서 또 게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6권하고 7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6권에는 데스가드 이게 뭐죠?
마린. 하여튼 세 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에는 노르웨이라고 아그렉스 어스스웨이드 이렇게 들어있고, 뭐 광고하는 거죠. 나왔으니까 니네 또 사라. 이게 5권이고, 그 다음에 6권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이것도 이지투빌드입니다. 이지투빌드 테스가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스프로 하느랑, 참 이거, 아 이게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이지투빌드 안 샀을 텐데, 다 사서 가지고 조립까지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6권 또 내용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설명, 데스로드에 대한 설명이네요. 플라워 컴퍼니 7번째. 까지 간단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 마린 설명, 페인팅, 네. 또 이제 여지껏 나온 무대를 활용해서 게임하는 뭐 그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익스트로를 광고하는 거죠. 그리고 7권에는 이렇게 있고, 8권에 이렇게 있고 나와 있는 거죠. 일단 6권까지 다 봤고, 제가 8권은 또 따로 주문했어요. 8권을 따로 주문해서 얘 때문에 좀 늦은 거거든요. 8권도 얘는 구독용으로 온 건 아니고 이제 따로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사이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을 받는데, 일단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구성은 다 똑같아요. 구성은 일반 그 뭐야 프라이머리스 라이브러리안처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고, 가격은 7.99달러고 여기 나와있는 거죠. 7.99파운드고 나와있고, 한번 보도록, 이것도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보고 퍼스프는 멋있네. 일러스트가 되게 멋있네. 로드가, 아 이거 이건 뭐라, 이것도 로드라 그러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제 설정 끝나고 이제 설명, 조립 설명, 원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매번 안 보여주고 그냥 설명서만 하나 주고 어디 첫 번째 이렇게만 딱 돼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거 뭐 그냥 초보자를 위한 구성으로 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9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권에 폭스워커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하울러가 10권에서 나와요.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3, 4, 5, 6, 8권. 일단 뭐 저야 뭐 책 모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모으는 겸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여지껏 나온 것 중에선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8권부터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프라이멀스 라이브러리안이 원래 그 파운드 가로 22.5파운드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이 32,400원 정도거든요. 근데 따로 이 잡지처럼 주문을 하면 7.99파운드만 살 수 있어요. 7.99파운드에 이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했을 때 배송비가 1.99파운드가 붙어요. 그럼 총 10파운드가 안 되거든요. 9.98파운드인가?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9.89인가? 9.8, 하여튼 10파운드 정도 나와요. 10파운드 정도 한 14,000원 정도 하니까. 14,000원 정도에 이거 제가 5권 5개 했을 때 15,000원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싸게 잡아도 요거 하나만 주문해서 배드지에서 발송해도 한 10,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뭐 물론 배드지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사이트에서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잡고 이거 거의 배송비까지 해서 한 10,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10,000원에 맞나? 아 아니구나. 10파운드니까 14,000원. 14,000원에 10,000원 해도 24,000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32,400원에 파니까 이런 거 모아서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금액 차가 많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나올 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이게 그리고 잡지가 뜨는 날이 매주 수요일에 떠요. 원래 그리고 수요일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정도 되면 걔네 영국이 아마 한 아침 9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만큼 느리니까. 저도 정확한 시간을 제가 안 찾아봐서 보는데 아무튼 대충 유럽 시간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5시, 오후 5시면 걔네 아침 9시.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초반에는 5시가 넘어서 오픈이 됐어요. 5시에 뜬 적이 한 번 있었나? 그리고 항상 늦게 하더라고요. 뭐 목요일날 오픈된 적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꼭 한, 제가 요즘에 오픈조라 집에 오면은 한 12시, 1시 정도 되거든요. 일 끝나고 오면. 12시, 1시 정도 되고, 그냥 좀 까짝까짝 하다가 한 4시, 5시에,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4시, 5시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살 때 무조건 하나씩, 하나씩밖에 안 팔게끔 해놨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저 5권 살 때 거기서 몇 개 살려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장바구니가 오징어 자동으로 비워지고 못 사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아이디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은 주소로 배송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여러 개 살 일 없고, 사실 5권은 좀 약간 특이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살 수도 없고 여기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베이에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베이밖에 없어요. 이베이를 하거나 구독을 해도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따로 파는 건 이미 소진이 돼서 5권도 거의 한 하루? 하루 만에 다 매진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다 품절되고 못 구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베이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99인데 저 몇 파운드에 샀지? 14파운드 주고 샀나? 14파운드인가? 그게 아마 제일 싸게 올라왔었을 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얘는 또 거의 한 뭐 한 두 배 정도. 두 배?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걸로 장사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도 아무래도 한정판 이런 걸로. 오늘 한정판도 주문했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이베이에서 비싸게 파니까 제일 싼 걸로 사도 뭐 몇 파운드였죠? 34파운드? 거의 45, 한 5만원 정도 하니까 진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이런 조그만 인형 하나에 그 정도 가격이면. 근데 얘네들이 한정 이런 걸 또 잘 내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혹시나 구매 예정이 있었으면 이런 걸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예, 프라이머리스 라이브러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얘 있잖아요. 브레이타울러. 얘도 얘 오늘 오픈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집트빌드가 원래 싸서 얘가 21,600원이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뭐 구하고 싶으시면 사서 뭐 배대지에서 모아뒀다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보통 배대지들이 입고되고 한 달 정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재고 그 보유를.
브라이트하울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계속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얘네가 언제 품절이 될지 저도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여지껏 나온 게 얘까지 일반 오픈이 됐으니까 이슈 10까지인데, 1권부터 6권까지 할때다 품절이고, 중간에 뭐죠? 저기 워시 들어있는 권, 아까 8권이었나? 하여튼 그 워시 들어있는 거하고 라이브러리안 있는 거 저니까 7권, 워시 들어있는 게 7권이거든요. 7권하고 요 라이브러리안 바로 하루 만에 품절되고, 다음에 나왔던 9권, 9권이 아마 9권도 되게 싼 거였는데, 이지투빌드 그아 이거 폭서커니까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두 개는 품절이 안 돼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워시 도리어 엄청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뭐 이거에서 생기고 저거에서 생기고 뭐 그래서 거의 아마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앞으로 좀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한번 가격을 한번 따져보고 사면은 이득 보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하나씩밖에 못 사니까 뭐 여러 개살 필요도 없고 진짜 싸게 나오니까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2권인가 거기에 나왔던 포스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얘네들이 발매를 할지, 뭐를 발매를 할지 이제 대강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게 새로 조형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기수, 여기 저것도 있죠. 이게 뭐죠? 아프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나왔던 그 뭐죠? 칼스, 배틀 칼스에 나왔던 그 캡틴하고 체플린도 들어있고, 여기 프라이머스 캡틴, 프라이머스 체플린, 그다음에 그 다크 임페리엄에 들어있던 그라비스 아머 입은 캡틴도 있고, 여기가 지금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이머스 라이브러리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이거는 다 각각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한 권으로 따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뭐 캡틴이야 이런 게 가격이 한 3만 원대, 아까 라이브러리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3만 2천 원 그 정도면 이건 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따로따로 사갖고, 얘네들이 몇 권으로 나올지 아직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뭐 나중에 따로 나오면은 딱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 대충 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지 투 빌드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데스가드도 이지 투 빌드로 되게 들어가 있는 게 많고, 근데 좀 웃긴 거는 여기 이제 로드 오브 컨테이전 있고, 뭐 따로 단독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데스가드는 오크타운에서 파는 가격이 한 21,600원 요 정도 되니까, 이것도 그냥 쏘쏘한, 그렇게 아주 막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뭐 이런 거 크잖아요. 이거 큰데 이거를 한 권에 넣어줄지 따로따로 넣어줄지 되게 그게 궁금해요. 한 권에 넣어주면 무조건 메리트 있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나쁜 거 같진 않아요. 특히 이런 리펄서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지금 여지껏 나왔던 게 이런 그 조그만 이집트빌드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돼 있는 그런 키트잖아요. 그런 건 조그마니까 포장도 쉽고 얘네들이 발송하기도 편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이큰 키트들은 이한 권에 다 넣어주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제품으로 된 것도 넣어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보면 다크 임페리움 구성이거든요. 딱 다크 임페리움 구성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낑겨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헬블라스터 5인, 그 다음에 여기 인터세스 5인, 그리고 뭐 그라비스 아머 캡틴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기수, 그 다음에 얘가 루테넌트였나요? 루테넌트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그 다크 임페리움에 있는 구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 임페리움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데스가드 런너 3개,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스 마린 런너 3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얘네도 그 다크 임페리움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애들이에요. 자세가 똑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한 방에 보내줄 것 같진 않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런너 하나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보내줄 것 같긴 해요. 런너 하나에 한 권. 그러면은 일단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조립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여기 캡틴이나 이런 거, 캡틴 뭐 기수 이런 애들은 그 런너에서 다 같이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한 런너에 들어가 있고 아마 다른 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런너 자체를 구성해서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권에 딱 거의 맞는 크기니까 따로따로 해갖고 뭐 이번 몇 토부터 몇 토까지는 뭐 프라이마리스 마린 몇 토부터 몇 토까지는 데스가드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구독한 사람은 네 권을 한꺼번에 받아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따로따로 주문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조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뭐 런너 이렇게 맞춰보면서 조립을 한게 아니라서 거기 완벽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도 사실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뭐 물론 사진 봐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런너별로 따로 포장을 해줄지. 제가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거 뭐 6개를 한꺼번에 넣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크 임페리움이 우리나라에서 한 얼마죠? 13만 원 정도 하니까 7.99. 그냥 8파운드 잡고 6개만 86에 48. 48파운드에 아니죠. 그냥 배송비 어차피 따로따로 주문하니까 그냥 10파운드 잡고 6개면 60파운드. 60파운드면 한 8만 원 하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5만 원, 4만 원? 아, 배송비가 있구나. 배송비 해도 한 그래도 몇만 원 싸게 살수 있긴 하네요. 근데 뭐 다크 임페리움에서 그 세트 그러니까 뭐 카드나 이런 거다 빠지는 거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또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이 세트는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적으로 해보면 그냥 다크 임페리움을 사는 게 훨씬 더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그걸 보고 계산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뭐 사실 데스가드 런너 3개니까 데스가드 런너 3개를 한 권에 묶어서 이렇게 딱 보내주면야 그러면 진짜 왔다죠. 그러면 3개에 8파운드인데 말이 안 되는데 10파운드, 20파운드 그렇게 싸게 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어떻게 나올지 전 되게 궁금하고 그거를 일단 저도 그래서 매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나. 지금 일단 10권까지 발매되었고 그 사이트에 예고가 된게 10, 12권인가 13권까지 예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흑백으로 돼 있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컬러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이게 총 80건 구성이라고 했거든요. 80건 구성이라 해서 한번 대충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뭐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런너 하나하고 되게 큰 런너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서 줄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뭐 얘네들이 일단 단품을 먼저 내주고 단품으로 이렇게 그 따로따로 캐릭터 하나하나 있는 거는 좀 제품 발매하기가 쉬우니까 아무튼 그거는 쉬울 거고 나중에 진짜 그이 다크 임페리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저는 사실 이 캡틴을 보고 이거 그 다크 임페리움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따로 보내주네? 금형을 새로 팠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금형을 새로 팔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말이 안될것 같고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뭔가 좀 비효율적이죠. 새로 그 비싼 금형 해서 할것 같지는 않고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분명히 다크 임페리움의 런너째 어떻게 배송을 할 텐데 그게 각 권당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보내줄지 근데 뭐 캐릭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한꺼번에 보내줄 것 같진 않고 그냥 한 권당 딱딱딱딱 할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보면은 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왜냐면 다크 임페리움에 또 룰북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크 임페리움 사는 게 훨씬 싼 거죠.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죠.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발매될 때마다 한번 보고선 계산을 해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펄서 같은 경우에 진짜 하나로 내주면 완전 땡큐인데, 이것도 리펄서도 런너 한 3개 들어있지 않나요? 3개? 따로 해서 할것 같긴 한데 궁금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기 좀 두들겨 보시고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이제 뭐이 중에서 아난 저걸 살려고 했다 하면은 그때 뭐 추가로 더 사도 되는 거고, 영국 애들은 이거 사갖고 되팔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가 본데, 아무튼 이렇게 사갖고 요거 팔고 팔아도 남으니까 따로따로 팔아도 훨씬 싸게 나온 거잖아요. 7.99달러면, 아 7.99파운드면 진짜 싸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사면서, 이 팔건 사면서 그걸 좀 느꼈거든요. 아 이게 좀 다른 분들도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구매했으면 좀 좋겠다. 좀 아무래도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요거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 3, 4, 5, 6권하고 8권 따로 한번 언박싱? 언박싱이라고 하기 그렇고, 아무튼 한번 얘기해보고 콘퀘스트 한번 얘기해본 건데, 다음에도 아마 7, 8, 9권? 아마 지금 배송됐다고 뜨긴 떴는데 배송이 엄청 늦어요. 배송됐다고 뜨면은 한 2주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열흘?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안에서 뭐 배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이것도 주문하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팔건도 이게 따로만 뭐 배송비가 싸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트랙도 안 되는 거고, 언제 그냥 뭐 우리나라 일반 우편 등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처럼 오는 그런 시스템 같거든요. 뭐 나라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크기인데 우리나라 일반으로 보내도 못해도 3, 4일이면 가는데 이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그 기간이 아니라 좀 어디 이렇게 발송했다고 처리는 해놓고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콘퀘스트, 워헤머 콘퀘스트 한번 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계산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날한 5시, 4시 또좀 일찍 될 수도 있고, 뭐 일하시다가 잠깐 보셔도 되고, 저는 일하다 볼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서 어차피 뭐 지금 집에 와서 항상 체크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가격 대비 괜찮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뭐 팔건처럼 하루 만에 품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 보고 얼른 캐치해서 배대지도 한번 잘 알아보세요. 영국 배대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한 군데 쓰긴 하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뭐 구매하실 의향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워해머 4만 콘퀘스트 3, 4, 5, 6권 언박싱이랑 워해머 콘퀘스트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